지폐 속에 작은 글자들이 숨어 있다?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것, 바로 돈이야.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현금의 사용이 부쩍 줄었지만 용돈을 주고받을 때나 길거리에서 간식을 사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지폐이기도 하지. 그런데 이 지폐 속에 조그마한 글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니? 돈이 필요하다고, 더 갖고 싶다고 아무나 막 찍어낼 수 없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 이를 막기 위해 지폐에는 다양한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있어. 지폐 위조 방지 기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홀로그램이나 빛에 비추면 위인이 뿅 하고 나타나는 숨은 그림일 거야. 이외에도 돌출 은화나 볼록 인쇄, 색 변환 잉크 등 각각의 지폐 속에는 적게는 8가지에서 많게는 16가지 정도의 위조 방지 장치가 숨겨져 있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지폐 속 미세 문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 미세 문자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문자들이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크기의 글자들을 지폐 속 위인의 옷깃이나 그림들 사이사이에 숨겨둔 거지. 맨눈으로 확인하긴 정말 어렵고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보아야 해. 현미경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렇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먼저 1,000원과 5,000원짜리 지폐를 살펴볼까? 금액을 나타내는 1,000과 5,000, 그리고 뱅크 오브 코리아라는 문자가 특의 이황, 율곡 이의 옷깃과 지폐 앞뒷면 그림 속에 꽁꽁 숨어 있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기, 여기, 그리고 또 여기에 있잖아. 다음은 만원과 5만원을 살펴볼까? 1,000원, 5,000원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나타내는 만과 5만, 그리고 뱅크 오브 코리아를 확인할 수 있지. 1월 오봉도의 해, 혼천이의 중앙, 그리고 월매도의 뒤편을 한번 잘 들여다봐봐. 그런데 만원과 5만원 지폐에는 또 다른 것들이 하나씩 더 추가돼 있다는데, 만원권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5만원권에는 한글의 자음들이 인쇄돼 있어. 세종대왕, 신사임당의 옷깃을 잘 봐봐. 한글 자음과 모음들이 조용히 숨어 있을 거야. 이 미세 문자의 크기는 35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035mm 정도래. 1mm도 엄청 작은데 0.035mm라고? 이렇게 작은 글자를 컬러 복사기나 프린터를 사용해 위조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제대로 인쇄되지 않겠지? 미세 문자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이나 점선으로만 나타나게 된대. 아참, 이 미세 문자가 우리나라 지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와 USA 100가 새겨져 있어. 중국의 위안화와 유럽연합의 유로화에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나타내는 문자가 인쇄돼 있대. 오늘의 Do You Know? 지폐 속 미세 문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